본문 시편 2장 10절로 12절 말씀대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오늘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입맞춰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어떻게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경외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제 마음이 굉장히 편치가 않아요. 나라를 봐도 또 위정자들이나 장관들, 또 행정기관들, 또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 어쩌면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그 어디 전라도 쪽에서 국무회의 그런 방송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여자분이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기를 낳은, 자식을 낳은 그 어미가 어떻게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또 동성애라는 것을 알고 그러는 건지,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지금 제정을 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지, 세상이 거꾸로 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법만 골라서, 그런 짓만 골라서, 그건 짓이에요, 짓. 그런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추지를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애국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 더나 마음이 아프고, 또한 정의당 앞에서 외치는 그들을 볼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아직도 청년들이, 성도들이 아직은 살아있구나, 그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 한쪽에는 놓여서 왔지만, 어떤 도에서 또 보니까 39명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반성의 표를 투표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11명이 찬성을 했어요. 11명이. 난 그런 사람 사상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식을 키운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젊어서 청년이라서 잘 몰라서, 나이가 많아서 적어서 몰라서 그러는 건지, 동성애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 건지, 그런 자들을 우리가 왜 뽑아줬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있나 사람의 마음을. 한길 물속은 나라도 열길 물속은 나라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표로 시의 모든 이정자들을 다 뽑을 때는 여러분 다 믿고 백성들을, 우리들을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하에, 당부하에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 줘가면서 먹여 살려가면서 먹이는 거 아니에요? 따져보면 우리 요양사 저기 직원들 똥 좀 쳐가지고 10원짜리 10원짜리까지 다 떼가요. 그걸로 먹고 살고, 그걸로 에이즈 환자들을 약을 사주고 치료해주고, 뭐 노후 대책까지, 노후 쓰는 모든 돈까지, 죽을 때까지 다 책임을 져줘? 그건 어느 나라 법이에요? 법도 개법이에요, 개법. 정말 화가 나요. 여러분 기초수급자, 여러분 독거노인들, 고아들,
지금도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호의호식하면서 최고급차 타가면서 골프 쳐가면서 그런 사람은 대주고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김치 하나도 없어서 그야말로 손가락 빨고 먹고 죽은 지 석 달 1년이 돼도 냄새가 나서 그때서 아는 지금 상황이 그걸 아는지 모르시는지 묻고 싶어요. 똥오줌 치는 요양사들, 똥오줌 치는 간병사들 10원짜리 월급 1원짜리까지 끝을 다 뛰어가요. 그 1원짜리 10원짜리 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을 위하고 없는 시민을 위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는 그런 분들인가요? 저는 동성애 그 반대의 방송을 보다가 정말 이거는 성경으로 비춰봤을 때 이건 역으로 가고 있구나. 제가 누차 이 재앙이 왜 왔는가, 동성애는 왜 나쁜가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이게 달라진 것도 없고 또 제가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하다가 중단을 했다가 정의당 앞에 가서 보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랑 성도들이 와서 그냥 그 땅바닥에서 나라와 민족과 이 동성애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미워지고 정말 내가 동성애 반대를 해야 되겠다. 잘은 모르지만 내가 성경에 비춰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지적을 하고 다시 우리 청소년들 마음을 몇 프로라도 바꾼다면, 바꿔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고 계속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은 군왕들, 왕들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 행정기관들, 또 국민들, 청년들, 남자들, 여자들, 엄마들, 아빠들 할 것 없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동성애는 정말 이 병이라는데 정신의학자들과 정신박사들이 내놓은 답이 동성애는 병이다라고 나왔더라고요. 병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따라하라, 예수님의 법대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행동해라, 법대로 살아라. 우리가 이 성경에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지침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부부간에 부모에게 하는 효, 자식을 어떻게 말씀으로 교훈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아래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는가, 우리가 말 입이 이렇게 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제가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야 개새끼 너 네가 말을 못해서 다행이지 너까지 말을 한다면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겠냐 이 사회가. 다 만나면 비판하고 비방하고 지는 잘났어? 지 눈에는 들보가 그냥 큰 게 매달려 있어. 근데 지 들보는 못 보고 맨 남의 눈에 티 매는 그걸만 지금 탓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흉을 보고 욕을 하면 내 자신부터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상해버려요. 신바람이 안 나. 남을 잘한 건 칭찬해주고 잘못한 건 남을 해야죠. 또 곁길로 가면 바르게 가게 인도하는 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양떼들은 양떼하고 목자하고는 달라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모든 것을
이 목사들의 그 신학생 때부터 평신도 때부터 훈련하는 방법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의 길 가라면 갈 사람 없어요. 여기서는 없어요. 저도 이 길을 알았다면 저도 아마 못 갔을 겁니다.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을 듣고 나도 모르게 성령에 이끌려서 신학교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시 간다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지금 길에서 망할 자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여기 김포의 운양동에 많이 일어나더라고. 제가 핸드폰에 뜬 것만 해도 숫자가 꽤 많아요. 잊어볼만 하면 이 김포 운양동 이쪽에 예. 또 저쪽에 무슨 전철역 앞에 거기서도 많이 나오던데 우리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 사회가 굉장히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코로나에 눌리고 천연병에 눌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리를 둬야 되고 믿지 못하는 이러한 불신을 가지고 지금 신바람이 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왜? 교회 가고 교회에서도 마스크 다 둘러쓰고 응?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공산당이 와 있는가 응?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더 큰 재앙이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의 패턴이 달라지고 예배 형식이라기보다는 교회에 오고 가는 예배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 앞에 와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러분 동성애에서 제가 쫙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 쾌화축제 9월달에 그것이 예, 통과됐다고 그래요. 저는 통과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예, 쾌화축제가 또 사람이 다 음란으로 에레미야 보면 너희는 전국에 음풍이 퍼져 있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몇천 년 전부터 음풍, 음행, 음란 이 음행한 바람이 전국에 다 퍼져 있어. 전 나라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일본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나라더라고요. 오래전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못된 것은 다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왕족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 우아래를 바라보고, 다, 예, 보수적인 그런, 이런 주의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애국에서 나쁜 것은 다 들어왔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반대에 있는 자들은 길에서 망할 것이고 그 진노가 급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2장 1절에 보면 두 번째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열방이 분노, 그냥 악을 쓰고 그냥 어? 혈기를 부리면서 아구 다툼으로 그냥 열을 내가면서 왜 허사를 경영하는가? 허무하고 아무 소용없는 것을 왜 그 길을 경영하고 그 길을 가고 있냐? 이전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다 나섰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권위자들, 장관들, 유정자들, 국회의원들, 세계 여왕들이 클린턴부터 이랬다 저랬다 하는 헷갈리는 왕,
다 나와가지고 다 간원들이 서로 깨야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종들을 기름 부음 받은 목사들을 헐뜯고 잡고 잡아들이고 비방.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은 종을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불 속에서 발을 가리고 있을 때 배옷만 잘라왔어요. 내가 너를 죽일 수가 있었지만 기름 부은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 그런 줄이나 알아라 이 잠인 영감아. 그러고 온 거예요. 응? 그걸 잘라오지 않을래도 죽인 것보다 어쩌면 더 무서웠을지도 몰라요. 죽인 것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침묵. 할 말은 말해도 여기까지 와도 그냥 침묵하는 그게 그 자체가 더 무서울 수가 있고 효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종들, 지금 미꾸라지 한 마리들이 그냥 처세를 잘못해가지고 입이 오르내리는 종들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양떼들을, 소떼들을 내 자식보다도 더 앞세워서 더 귀하게 여기고 신방하고 병원에 가고 잘 되기를 바라고 됩니다. 또 기도, 또 기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3절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라. 하늘에 계신 자가 그런 자들에게 지금 웃으시면서 저희를 비웃고 계시대. 이게 무섭죠. 이게 무서워요. 8절에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혹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4장 8절에 보세요. 4장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라. 우리 찬양의 이력이 굉장히 크죠. 저는 찬양의 이력이 이렇게 클 줄은 또 몰랐어요. 찬양을 많이 해봤지만 찬양의 이력이, 여러분 찬양을 내가 영어로 찬양을 하고 그걸 녹음해서 들으면서 제가 요새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서 자는데 얼마나 평안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면서 침상에 누워서도 눕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 영혼 속에 찾아와 주셔서 기쁨과 평안을 주심을 정말 감사드리고 나도 모르게 단잠을 재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찬양을 드려도 이렇게 평안이 오는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때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수 같은 그 살아있는 말씀을 이 무더운 장마철에 그 생수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많이 그 말씀을 받아 드시기를,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의 생기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편의 4장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풍류를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쾌유를 구하겠는가. 이 인간들아, 좋게 말하면 인생들이지만 인간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기치고 등쳐놓고
이용에 처먹고 착하다고 또 이용하고 또 뺏고 뺏기고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너희는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심장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내 심장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조심해서 말을 하라는 거지. 조심해서. 이 말로 다 죽이고 살리고. 이 말은 옛날 속담에도 한번 응? 뱉으면 담을 수가 없어. 물이 어떻게 줘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참 저도 경솔할 때가 많은데 이 말에 대한 글을 어떤 분이 보내줬는데 정말 그 말을 조심해놓고 정말 그 말을 칼날 같은 그 말을 정말 곰곰이 잘 생각하고 내뱉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제가 언제 한번 말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말에 대한 것을 꼭꼭 집어가지고 아주 신명 깊게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말씀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데. 자, 그러면서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시편 110장 5절로 6절 보면 한번 볼까요? 5장 10절로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합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복으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의 하시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 보면 슬프다 이 성이요. 제가 엊그저께 찬양을 영의 성령이 취해서 찬양 기쁜 소리를 들어봤는데 예레미야가 이 백성에게 전했다는 찬송시가 내려와가지고 애절하게 찬양을 부르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고 그 예레미야 심정이 느껴지는데 가슴에 이래서 아주 끝났어요. 그 찬송을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내가 녹음을 해놨는데 진짜 예레미야 심정처럼 그 찬송이 나왔어요.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던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느냐.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국하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이혼한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이 예레미야는 이 지금 이 찬송이 아니라 조가야 조가. 죽음의 맛을 보고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사망의 실을 읊어가는 그러한 이 노래인데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군대에 다 끌려가고 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찬송 다섯 곡이 나왔는데 다섯 편의 노래를 했어요. 애가는 슬프다. 슬픈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시를 적어나가는 노래를 한 장면인데 다섯 편의 노래를 했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예루살렘 모든 예루살렘이 망한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냥 슬픈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하나님의 노래. 조가라는 거 알죠? 조가. 응?
신나는 노래가 아니라 슬픈 애가. 제가 이해가 가요. 제가 그런 심정을 조금 맛을, 은혜를 또한 그런 심정을 느껴서 불렀기 때문에. 3절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희온의 도로가 철영하며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황적, 쓸쓸하고 황폐요. 이 지금 영적으로 느낄 때 우리나라가 그래. 전 세계가 다 이래.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어. 50일 동안 지금 비가 내려서 다 떠나려고. 여러분 여기서 진도가 급하시다는 게 여러분 중국 꼴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국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두 막대기가 서로 싸워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나라도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개인도 분쟁하는 나라는 다 망해. 그렇기 때문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북한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야가 다 쪼개져가지고 서로 헐뜯고 서로 물지 못하고 비방하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판단하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도적놈이 들어와서 나도 못 죽고 여지껏 살고 있는데 도적놈이 들어와서 못 죽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 잠언 16장 4절에 3절 4절에 쫙 나와있어요. 악한 자도 적당한데 하나님이 잡아쓰시고 깡패도 잡아쓰시고 조폭도 잡아쓰시고 사기꾼도 잡아쓰더라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결론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2장 8절에 제사장들은 애가가 아니고 예레미야 2장에 있어요. 제사장들, 이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기도를 하며 입만 살아가지고 떠들어야 되고 지만 잘났다고 떠들어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 누가 됐든 간에 평신도든 지도자가 됐든 이정자가 됐든 말을 하면 말한 후에 그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지금은 아니다고 할 수가 없어. 다 영상이 있고 녹음이 있고 다 CC가 있기 때문에 이잡듯이 다 잡아내. 그래서 우리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저기에 다 나와 있어. 솔직한 거 다 나와 있어. 결론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말씀 보고 엎드리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이 동성애를 맞게 기도하자. 왜 다 씻을 데 없는 것은 다 나와서 대물을 하는데 왜 진작 해야 될 동성애 반대는 왜 안 내보내냐 이거야. 여만섭 그 원장 목사님이 얼마나 우는지 나도 같이 울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이를 이 동성애 청소년들에게 퍼져나가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알 텐데 하나도 안 내보내고 나오는 자만 나오고 막 여기 턱이 가슴 치면서 울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가 아쉬워서 내 새끼만 동성애 안 만들면 될 건데 1억이나 들어갔는데 한번 집회하면 1억이나 들어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게 사명이더라고. 아주 14번의 고발을 당했어. 한 건은 자기가 이겨서 500만원 벌금을 받았어. 땅땅땅 벌금 500만원 여만석 주라고. 그리고 13건이 지금 고소 중이래. 근데도 웃고 다녀. 그게 사명자야. 맨날 칼로 너는 찔러 죽인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래도 웃고 다녀. 그게 진짜 사명자야. 우리가 목회자들이 제가 그 생각이 나요. 둘째 오빠가 신학을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집이고 뭐고 다뭐 가정이고 뭐고 다 나한테는 다 안 들어와. 필요가 없어. 오직 예수밖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나는 다 떠나가도 좋고 버려도 좋고 돈이 없어도 좋고 자식이 부모가 죽어가도 나는 신앙을 가겠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오빠들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집안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교회에서만 산다고 일러 바쳐가지고 둘째 오빠가 골프채로 나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골프채로 너 가정을 지킬래 교회를 갈래. 나는 오빠가 알다시피 나는 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분은 이 병원 신경과 박사도 못 고쳤다. 서울대 박사도 못 고쳤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길을 가야 된다. 당당히 말했어요. 때리지 못하더라고. 너 예수를 택했네. 나를 가정을 택했네. 나는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살았고 예수 때문에 나는 이런 기쁨을 찾았다. 나는 예수로 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도 꼼짝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나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하시지만 이 에레미야 2장 8절에 이 법 잡은 자들은 이 법 잡은 자 조심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재판장 판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변호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허가 없는 뭐라고 그랬잖아. 거식이라고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다 질 거 알면서도 이긴다. 1억을 내가 1억도 넘게 들어간 사람이 내가 재판비로 그때 그냥 욕심을 딱 접어보고 포기했더라면 이 여기 지상으로 올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하고 목사님 딱 그냥 신혼방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아 이런 걸 얼른 아멘해야지. 아 그때 내가 그냥 그거 그냥 다 마음을 너 그걸 찾으려고 그냥 그거 딱 접었더라면 1억이면 얻을 거 아니오? 지상으로 딱 식당 따로 해놓고 우리 연습실 따로 해놓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오셔요. 주신다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진짜 이런 건 사모해야 돼. 뭐 구하는데 돈 들어가 뭐 힘 들어가 믿져봐야 본전 아니야. 그러나 주셔요. 정말이야. 하나님 뭐 그보다 더한 것도 다 주셨는데 이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아니하니 법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 할 줄 모른대. 신명기 보면 육법전서가 신명기사 다 나왔습니다. 야 멋있는 법관 하나를 내가 만났어요. 방송에 나왔는데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 잘 생각해야 된다. 그것도 헌법 재판관인데 옛날에 했던 분인데 예수 믿는 분 같아. 아 그런 분 아버지도 오빠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자 결론 그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모든 관리자들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그냥 배반한다 막 반항한다 이 말이지. 반항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이어나 무익한 것을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급하게 안 내리겠어요? 이 급한 진노를 막으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 성경이 있는 대로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잘 따라가면 급한 진노는 바로